안녕하세요, 미도빠입니다. 오늘은 독이 설치하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냥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을 바꿔가지고 한번. 자, 요 제품, 네. 이렇게 보시면은, 더존테크 제품이고요. 많이 쓰죠? 이렇게 보시면은,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는데, 뭐 다른 건 없어요. 다른 건 없고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쓰시는 게 뭐 더존테크도 쓰시고 뭐 시트리 제품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도 조금씩 쓰시고 이제 디자인 고르실 때 다른 건 특별히 문제 없고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예, 요거 들어가는 거 직경 보통 35mm 뚫어 놓으시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되십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무게추예요. 그런데 요 무게추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잘 들어가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. 온수 분배기에 무게추가 이렇게 툭 걸려버린 경우가 있어요. 예. 그러면 무게추가 여기서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온수 분배기 뒤쪽에다 이렇게 빼놓으면 좋은데 그게 무게추가 왔다 갔다 하다 또 여기 툭 걸리고 그래서 요럴 때는 그 PVC 파이프 있잖아요. 예, PVC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거 그런 걸 뒤에다 이렇게 장치해 놓으셔가지고 거기다 쏙 집어넣으시면 매우 좋습니다. 요거는 진짜 완전 꿀팁이에요. 아마 아무도 얘기 안 해줬을걸요? 어떤 유튜브에서도. 네,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. 네, 짧지만 그런 팁을 하나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상판 뚫을 때도 상판 오셨을 지금은 뚫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AS 때문에 한 번 더 오시는데 이제 그럴 때 좀 뚫어달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35mm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는 좀 지저분하게 뚫려 있죠. 예, 사실 뭐 지저분하게 뚫려 있어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이 바우망 콘센트도 많이 설치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타공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홀수를 또 갖고 다니기도 하세요. 그래서 가능하면 홀수를 좀 뚫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 네,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지금 한창 이제 설치하고 계신데 한번 쭉 볼게요. 네, 이렇게 제품을 설치하셨는데 요거 지금 요게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에요. 레버를 네.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은 기존에 있는 방식이랑 좀 달라가지고 이걸 앵글밸브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잠그고 열고 할 수 있는 거.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앵글밸브를 설치를 하셔야 여기에다가 예, 스프레이건을 설치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품을 다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재설치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요거는 지금 재사용 하시는 거. 네. 그래서 재사용할 때 지금 요런 거 캡 요런 거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이게 없을 경우에는 요것만 따로 구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고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다. 요게 지금 사이즈가 네. 사이즈가 좀 짧은 사이즈거든요.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실 때 얘가 커가지고 얘가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그래서 얘를 자를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모양이 일체형으로 된 친구들은 아예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낫고 여기에 맞게요.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예, 이 모양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예, 뺄 수 있게끔 그럼 여기 딱 커팅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요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. 나중에 모양 이뻐서 샀는데 예, 다르려고 보니까 헉 안 잘려가지고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된다던가 뭐 재구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치하러 오신 분을 또 한 번 모셔야 되니까 출장비 또 드려야 되잖아요.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수건거리가 조금 묘한 게 완벽하게 내가 이 수건거리는 여기야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수건거리라든지 뭐 옷걸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달아볼까? 아니면 여기 있죠? 예. 여기다 달아볼까? 막 고민을 끝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, 그냥 이쁜 거 하나 딱 사놓은 다음에, 예. 원래 여기다 다를 거였는데, 생각해보니까 이게 서랍 뒷불에서, 여기가 좋겠다라고 바뀌는 순간 사이즈 안 맞아. 예.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, 그런 걸 위해서라도, 예.
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요런 모양, 예, 봉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. 예, 요런 모양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다는 거. 네.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뭐, 다른 거는 뭐,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요. 네,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오늘은 좀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기 설치 같은 경우에는, 일정을, 뭐, 특별히 상관없어요. 걸적거리는 게 없을 때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, 가능하면은, 필름 끝나고, 예, 타일 끝나고, 매지 넣고, 예, 필름 끝나고, 그때 들어오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도기를 설치하고 변기를 이제 싹 한번 돌리잖아요. 백시멘트로 돌리건 실리콘으로 돌리건 돌린 다음에 바로 뭐 청소라든지 물 뿌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만 좀 안 하게끔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안착이 될 수 있도록. 그리고 실리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실리콘을 이제 전문으로 쏘고 다니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실리콘을 쏘실 때 그 인코너 화장실에 인코너 있잖아요. 꺾여지는 안쪽 부분에. 거기는 한 번씩 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보통 거기다 매지를 집어넣고 이제 마감을 하는데 보통 다 깨져요. 매지들이. 예. 그래서 매지는, 한 번 넣는데 이거 왜 깨져요? 요즘에 매지가 많이 깨집니다. 이 타이 좀 커지고 중량감이 좀 많아지고.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계절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물도 많이 움직이고 이래서 미세한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타일이 무겁다 보니까 좀 처지는 것도 있고 약간 예, 그리고 진동에 좀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매지 한 번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짧게 현장에서 몇 가지 팁 말씀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무지하게 덥네요. 네, 이게 다 땀인데 무더운 여름날 건강 조심하시고요. 또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